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식사는 했습니까? 식사 안 했어요. 예, 선영 씨 머리 깎았는가 봐요. 머리 안 깎아도 예쁜데 머리를 깎으니까 더 고우십니다. 자,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마무리 정리를 하거든. 마무리 정리. 그래서 오늘은 지적 파트를 공부를 하고 다음 주에는 등기 파트를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여기에 이제 PPT가 정리가 딱 되어 있거든.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네요. 그죠? 자, 여러분들 처음에 출발할 때 어떻게 출발하냐면 이렇게 출발합니다. 자, 봐보세요. 우리는 지적은 크게 5장, 저 4장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1장은 지적이고, 2장은 지적 공부입니다. 3장은 토지 이동이에요. 토지 이동. 4장은 지적 청량이에요. 이렇게 되어졌거든. 자, 등기는 5장으로 이루어져 있어. 5장으로 되는데 등기는 3장, 4장이 주로 출제를 합니다. 출제. 그런데 지적은 고루고루 출제해요. 어느 한 부분에 이렇게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1장의 지적을 배우거든. 그 지적은 여기서 배우는 거는 크게 이거를 배워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지적이 뭐냐 이러면은 지적 공부에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을 해야 하네요. 해. 그럼 여기서 토지의 표시 이렇게 나오죠. 이게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거든. 그럼 우리가 1장에서는 뭐를 배우느냐면 토지의 표시를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면 여기서 크게 5개를 배워요. 크게 5개. 그럼 처음에 가보면 소재는 법에서 언급이 없습니다. 좌표는 법에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번, 지목, 면적, 경계 4개죠, 그죠? 4개. 그 다음에 모든 토지는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그럼 여기서 이제 5개입니다. 5개. 요 5개 중에 시험에 출제를 하거든. 할 때, 지목은 무조건 출제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경계입니다. 경계는 시험에 넣을 확률은 40%예요. 면적은 30%예요. 요 등록은 25%입니다. 25%. 그럼 여기 이제 지번이 있죠. 지번은 시험에 출제할 거리가 많아. 거리가 많은데, 최근 5년 동안에는 시험에 출제를 하지 않았어. 안 했어. 그러면 올해 한번 출제를 할 가능성이 많아요. 낼 거리가 많아. 그럼 여기서는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거를 배우러 갑니다. 그럼 여러분들 출발은, 자, 이거 한번 읽어, 요, 이거 우리가 이거잖아요. 그죠? 토지에 뭐가 있어요? 등록. 이런 거다. 그러면 토지에 등록을 한다는 말은 이거잖아요. 지적 공부에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해야 해요. 해. 하죠? 그러면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게 뭐다? 토지이동이지. 그럼 변했다면은 바로 잡아야 되거든. 이 바로 잡는 거는 신청으로 바로 잡느냐, 직권으로 바로 잡느냐. 등기는 주체를 물었을 때 4명입니다. 4명. 당사자 신청주의, 관공서 촉탁, 등기관의 직권, 법원의 명령, 이래가 4개라. 지적은 2개입니다. 신청 아니면 뭐다? 직권이네. 그럼 여기서 이제 딱 연결을 시키면 이렇게 합니다. 모든 토지는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해야 하네요. 해. 등록하죠. 그럼 여기서 이제 딱 출발을 가는 겁니다. 등록을 하거든. 그럼 등록을 하면은. 자, 요렇게 볼게요. 모든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하는 겁니다. 등록을 하면 답은 이겁니다. 등록은 누가 하느냐? 이게 시험 문제지. 이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록을 한다는다? 한다. 하죠. 그럼 여기서 등록한다는 게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을 해요. 그럼 지적에서 주로 배우는 거는 토지의 표시다, 소유자다, 토지의 표시. 그럼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걸 뭐라고 그런다? 토지 이동이죠. 토지 이동. 그럼 토지 이동 있다면 바로 잡아야 되거든. 바로 잡을 때는 소유자가 바로 잡아 달라고 신청을 해야 하네요. 해. 어디다가 신청한다? 지적 소관청. 그러면 토지의 표시에 결정은 누가 한다? 지적 소관청. 그럼 여기까지만 딱 공부를 하면 등록은 누가 한다? 국장.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걸음마다 토지 이동. 그럼 신청은 누가 한다? 소유자. 결정은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 그럼 여기서 이제 나오는 말이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지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등록할 수마다 있다. 그럼 시험 문제는 여기서 내는 겁니다. 그럼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등록할 때 절차를 시험해 낼 절차. 그래서 우리가 이거잖아요. 토지 이동, 이동, 현황,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하네요. 해. 그러면 이제 계획 수립 다음에 뭐가 옵니까? 조사. 그 다음에 뭐가 온다? 조사부. 그 다음에 뭐가 온다? 조서.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이동, 이동 정리, 무슨서, 결의서. 그거를 보고 장부를 정리해야 하네요. 해. 그러면 지금까지 출제위원은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여기서 끝냈어요. 끝냈다. 그러면 뒤에 거는 시험에 안 났어. 근데 이제는 시험에 출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등록할 때 수립하여야 할 계획은, 자, 읽어봅니다. 시작.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 수립. 이거는 시군구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읍면동별로 수립할 수마다 있다. 그럼 여기까지만 시험에 출제를 했었어요. 그럼 이제 다음에 시험 문제는 이제 이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좀 전에 이렇게 말했죠. 토지 이동 조사 계획에 따라 토지 이동을 만 때는 조사, 조사한 때는 조사부를 작성을 한다, 한다,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뭐를 작성한다? 조서. 그 다음에 시작.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그거를 보고 장부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저 여러분들 볼게요. 지금까지는 여기서만 출제를 했습니다. 오케이? 네. 우리가 최근에 출제 경향의 차이가 뭐냐 이러면 옛날에 출제하지 않았던 부분을 자꾸 출제를 하려고 그래, 하려고 그래. 그럼 요거는 우리가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지. 그럼 이제 시험에는 이거를 외워둬야 돼. 이거를 외워야 돼. 그럼 여기서 잠깐만 조사, 조사부는 됐죠? 이거는 안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시작.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마지막에 장부를 정리하는 걸 기억해두면 돼요. 시험에 넣을 확률은 25%입니다. 통과. 자, 그 다음에 이제 집언으로 가거든.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이리라 보시면은 집언을 공부할 때는 자, 보세요. 여기에 이제 큰 타이틀로 집언이 나오면 첫 번째 집언의 구성입니다. 두 번째는 토지 이동에 따른 집언의 부여 방법이에요. 세 번째는 집언 변경입니다. 네 번째는 결번 대장이에요. 결번 대장. 그러면 우리가 오지선당이니까 시험에 지문을 다섯 개를 띄울 거거든. 띄울 때 여기에서 최소한 두 개는 띄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지문을 띄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갈 때 여기에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 자, 봅니다. 집언은 지적소관청이 집은 부여 지역별로 북서에서 남동으로 부여해야 하네요. 해. 그럼 여기서 시험 문제 이거를 이제 틀겠죠. 그죠?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 이 이라면 오다 X다 X. 그 다음에 북서에서 남동이에요. 그럼 이거 북동에서 남사하면 뭐다 X.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를 봅니다. 집은 부여 지역은 동 뭐다 리. 도시는 뭐마다 집은을 부여하고 동. 시골에는 뭐다 리.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는 우리나라 토지는 크게 두 개로 나누죠. 하나는 토지대장에 등록을 하고 하나는 무슨 대장? 임야. 그러면 임야 대장과 토지대장을 구별하는 방법은 집은 집은 앞에 앞에 산자가 들어가면 무슨 대장? 임야. 그럼 시험에는 이내죠. 앞에 이라면 오다 와이다 오. 그럼 뒤에 하면 뭐다? X. 끝에 하면 뭐다? X. 산입니다. 이걸 임이라면 오다 X다? X. X.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 앞에가 있어. 그럼 끝에가 있답다. 앞에 이라면 끝에가 있답다. 여러분들 여기서 요것만 적어놔. 경계점 좌표 요것만 적어놔 보세요. 그럼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합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에서는 지적도 도면의 제명 시작 끝에 거기는 시작 끝
여기는 시작 앞에 꼬래 두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번과 부번 사이에 이거죠 그죠? 이거는 이거는 이렇게 할 때 의라고 뭐다 읽는다 이랍니다. 그럼 여기서 조심할 때 의로 표시한다 이러면 오덱스다 X 의로 시작 읽는다 그것만 딱 구별해 두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토지 이동에 따라 지번의 부여 방법이거든. 방법이라면 신규 등록 전환이 있고 분할이 있고 합병이 있고 지적 확정 청량이 있답다 있지.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때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결론은 답은 결론은 있잖아요. 본번 아니면 부번이라. 본번 아니면 뭐다? 부번. 맞아요? 네. 그러면 신규 등록 전환은 필지 지번이 늘어난다 줄어든다? 아, 신규 등록하면 지번이 늘어난다 줄어든다? 늘어나. 등록 전환하면 늘어난다 줄어든다? 늘어나지. 늘어나. 그럼 늘어나면은 뭐다? 부번이지. 맞아요? 네. 분할입니다. 분할하면 필지가 늘어난다 줄어든다? 늘어난다. 그러면 뭐다? 부번이지. 맞죠? 그럼 합병은 열 필지가 하나로 합쳤거든. 그러면 늘어난다, 줄어든다, 줄어. 그럼 뭘 쓴다? 본번을 쓰는 거지. 맞아요? 네. 그럼 여기는 지력 확정 청량은 이게 돼줘야 돼요. 도시 개발사. 그래서 우리가 도시 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실시하는 청량 이름을 시작. 지적 확정 청량. 그럼 답을 내놓고 할게요.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 기존에 있는 토지를 깡그리 뭉개고 필지를 바둑판처럼 정해야 안 정해요? 정해. 그래 지번을 새로 줘야 안 줘요? 줘. 지번을 새로 주는 거는 처음 주는 거와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럼 부번을 쓴다? 본번을 쓴다? 본번. 그럼 이 위에 두 개는 시작 부번. 아래는 시작 본번. 맞아요? 네. 그럼 이제 여기는 원칙과 예외가 있답다. 예, 그 요거는 이제 보러 가야 돼. 그 다음에 요 두 개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분할할 때 건축물은 신청을 한다. 직권으로 둔다. 시작. 직권. 합병할 때는 신청으로 둔다. 직권으로 둔다. 신청.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지번 변경. 축척 변경. 제 우리 행정구역의 개편이에요. 개편. 법에 이리 나오죠. 지번 변경, 축척 변경,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인해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때에는 지력 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방법을 준용한다. Otherwise, 오. 됐죠. 그러면 이 네 개는 지번 부여방식이 같아, 안 같아? 같이 같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시험 문제 낼 수, 이 이상은 낼 수가 없어요. 그럼 낼 수가 없는데 요것만 딱 외우세요. 그 왜 낼 수가 없느냐는 거는 제 손을 보세요. 문장이 너무 길어서 시험에 낼 수가 없어. 그럼 이렇게 문제를 해도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때에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안과 박 본번이 같은 지번은 제외하고 경계선상에 걸쳐 있는 지번을 제외한 종전 지번 중 본번만으로 부여한다. 이러니까 최소한 6줄, 7줄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낼 수가 없어. 그때는 뭐만 딱 기억해도 된다? 본번. 본번만 딱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입니다. 요 신규 등록 전환이죠. 원칙은 시작. 인접 토지의 본번의 부번. 예외는 시작. 최종 본번 다음 순서부터 본번. 그럼 여기다가 본번이죠. 그럼 이거를 쓸 때는 부번 아니면 쓸 거리가 없지. 맞지. 되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 이거를 공부를 해야 되거든. 이거를 공부를 해야 돼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입니다. 신규 등록 전환을 물었을 때는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거든. 그럼 원칙은 시험에 출제를 한다는다? 안 합니다. 예외를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신규 등록 전환에서는 문장 속에 이 세 개 중에 한 개가 뜨는지 안 뜨는지 확인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그럼 이 세 개 중에 한 개가 뜨면 원칙으로 답한다? 예외로 답한다? 예외. 안 하면 뭐다? 원칙.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렇게 됩니다. 신규 등록 전환 지가 최종 지분의 토지에 인접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접 토지의 본번에 부번하면 O다 X다 X지. 그럼 이렇게 가야 된다면 이해했죠? 네. 그럼 이 세 개를 외워야 돼, 안 해야 돼요? 외워야 돼. 그럼 하나를 넘겨 볼게요. 자, 그다음 이제 이럽니다.
답만 따기옵니다. 분할은 필지가 늘어난다, 줄어든다, 늘어나. 늘어나니까 시다, 부번.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잠깐만 이 글자에 본번이 오는 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거는 시험에 출제할 수가 없지.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되죠. 합병이죠. 합병할 때는 건축물이 있는 지면을 신청으로 준다, 직권으로 준다, 시다, 신청, 신청.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한 겁니다. 8번입니다. 잠깐만 이리로 와보세요. 여러분들 요 세 개는 요 세 개, 결론을 이야기하면 이 네 개는 지번 부여 방식이 같아 안 같아? 같아 이 말입니다. 그런데 법에는 그렇게 놓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합니다. 이 세 개는 이 방법을 따라간다. 어더와이더 오. 그럼 거꾸로 내면 이렇게 내겠죠. 이렇게 내겠죠. 그럼 옛날에 시험에 이거를 출제를 이렇게 했거든. 다음 보기에서 지력확정 측량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식을 준용하는 것으로 묶은 것이라네. 그 보기 속에 이 세 개를 찾아내라. 요 세 개 애워 있다, 안 애워 있다? 애워 있어야 돼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지번 변경, 축적 변경,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인해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때는 지력확정 측량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이래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여기만 줄 거서 지번을 변경. 자, 우리가 이렇게 딱 정리합니다. 지적에 관한 업무는 지적 소관청이 본다. 오더와이더 오. 볼 때 상급기관인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보는 거는 몇 개? 세 개. 그래서 세 개. 그리고 여기에 지번 변경, 축척 변경, 지적 공부 반출 있답다 있지.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요 세 개를 외우세요. 지번 변경, 축적 변경, 지료 공부, 반출. 세 개를 딱 외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결번이 발생하면 결번 대장을 작성한다. 오덱스다. 오. 그러면 옛날에 이 문구를 지번 대장 이래가 시험에 낸 거라. 지번 대장이 아니고 시다. 결번 대장. 그러면 이제 응용을 할게요. 응용을 할게요. 칠판을 봅니다. 신규 등록. 예를 들어서 합 병입니다. 축척 변경입니다. 자, 맞는지 맞는지 합니다. 제 손을 다시 보세요. 다시 봅니다. 지번에 결번이 발생할 때는 결번 대장을 작성한다. 이렇게 출제를 하면 틀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러면 신규 등록, 합병, 축척 변경으로 인해 결번이 발생했을 때는 결번 대장을 작성한다. 오덱스다. 엑스다. 왜 엑스나 할 때 결번은 있던 번호가 없어지는 게 뭐다? 결번이에요. 그럼 신규 등록은 아예 처음부터 있었다 없었다? 없어져. 그럼 신규 등록은 결번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하지. 그럼 합병이나 축적 변경 결번이 발생해야 하네요. 해. 그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문에 세 개를 딱 쓰면서 결번이 발생하는 거 두 개 쓰고 안 하는 거 한 개를 딱 끼워낸 이런 문제를 조심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면 결번이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않는 겁니다. 자, 신규 등록하면 결번이 발생해야 하네요. 안 해. 분할하면 결번이 발생해야 하네요. 안 해. 안 해. 지목 변경하면 결번이 발생해야 하네요. 안 해. 그리고 그것만 딱 조심하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답만 딱 외우죠. 여러분들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되어야 지분을 부여한다. 완료되기 전에 부여한다. 완료되어야. 그런데 완료되기 전에도 지분을 부여할 수 뭐다? 있다. 그때는 뭐를 기준으로 한다? 사업 계획도 그대로 외우면 되는 거예요. 통과됐어요.